자, 오늘 여덟 번째 시, 그 산거라는 시를 한번 배워보시죠. 그 이인노 선생의 시예요. 한자로 한번 읽어보죠. 봄춘 갈거 꽃화 오히려 유 있을 제 하늘천 갤청 골짜기 곡 스스로 자 그늘음 이거를 팥배나무 두라고 하는데요. 그냥 나무 두 이렇게 할까요? 근데 사실은 새 이름인데 두견새 두 그럴까요? 두견새 두 두견이 견 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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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백 흰백 낫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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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소 시 느낄 각 느낄 각 느낄 각 느낄 각 점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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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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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을 심 깊을 심 읽어보세요. 춘거화유제하고 천청곡자음이라 두견제 백주하니 시각 복거심을 네. 자, 오늘은 앞에 두 글자를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춘거 봄이 갔다. 네. 천청 할 때 천청을 어떻게 할까요? 하늘이 갠다라고 하지만 여기 천자는 날씨라는 말도 있어요. 요즘 말해서 TNC 천기라고 쓰고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날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청이란 말은 뭐예요? 날이 개다 이런 뜻이에요. 두견은 새 이름이지요. 두견새. 시각 두 글자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화유제 세 글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꽃은 오히려 남아있다. 아니면 그런데 여기서 유자는 오히려라기보다는 여전히, 아직도 그런 뜻이에요. 그럼 화유제 한번 볼까요? 꽃은 여전히 남아있네. 곡자음 세 글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골짜기는 스스로 그늘이 지네. 제 백주. 우리 백주, 사실은 말이 겹친 말인데, 역전 앞 이렇게 쓰는 말처럼 백주 대낮에 이렇게 하죠. 근데 백주라는 말은 이게 흰 백자가 아니라 밝을 백자예요. 밝은 낮에. 근데 밝은 낮에도 제 운다. 복거심이라. 복거라는 말이 뭐죠? 복거는 살 곳을 점친다라는 말로 내 사는 것, 즉 내 집터, 집자리 그런 것을 복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곳 점친 것이 깊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뭐예요? 사는 집이 깊구나 그런 말이죠. 해석을 자 전부 한번 엮어볼까요? 춘거화유제하고 봄은 지나갔으나 꽃은 여전히 남아있고 천청곡자음이라 날씨는 맑게 개었어도 골짜기엔 스스로 그늘이 지네.
이게 골짜기가 깊으면 해가 떠 있어도 그렇지요. 두견 제 백조하니. 두견새는 이게 밤에 우는 새인데, 응? 어? 이 두견새가 밤인 줄 알고 지금 그늦었으니까 컴컴하니까 두견새가 백주에도 울고 있으니 시각 복거심을 비로소 내 사는 곳이 깊은 골짜기라는 것을 시각 느끼게 되네. 되세요? 아주 산속 깊이 살다 보니까 그 골짜기가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지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고 물길이 멀지요. 물이 많지요. 지난 여름 우리 저기 저 여기 산 갔을 때처럼 성룡산 갔을 때처럼 물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가만히 보세요. 산속 깊이 사람 하나 오가지 않는데 거기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낄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달력을 따져보고 날짜를 따져보니까 벌써 봄철은 지나고 여름철이 돼서 대부분 꽃들은 봄에 피는데 봄은 지나갔어도 그제서야 꽃들은 이제서 피고 있고 천천곡점이라 날은 맑게 개어있는데도 하늘에 구름이 껴있을 때만 이게 그늘지는 건데 대개는 날은 맑게 개었는데도 골짜기가 워낙 깊다 보니까 스스로 그늘지네. 두견 제 백주하니. 그런데 저놈의 두견새는 밤인 줄 알고 지금도 울고 있단 말이죠. 백주 대낮에도 울고 있으니. 그죠? 컴컴하고 어두컴컴하고 침침하다는 뜻이죠. 그러니 시각 복거심을 이제서야 내가 사는 곳이 깊은 산골짝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사실을 알겠구나 그런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은 두견새라는 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지요. 두견이라는 새는 그 총나라 지금 쓰촨성 총나라 지방에 있었던 그 망제라는 바라볼 망자 임금제자예요. 즉 이 사람은 임금이 되질 못했지. 그러니까 임금 될 자리가 뻔히 자기 자리에 오는 줄 알면서도 타살됐죠. 그래서 그게 원혼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죽은 넋이 그 새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견새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소쩍새라고 그래요. 소쩍새는 초저녁에 우는 건데 이 백주대야에 우르니까 그죠? 소쩍새라고도 하고 또는 두우라고도 하고 두우 또는 두백이라고도 하고 또는 불여귀 불여귀 예. 예, 이제 안이불자 같을여자 사실은 같을여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갈여자로 쓰인 거지요. 귀는 돌아갈 귀자여서 불여귀라고도 하고 또는 이게 총나라 망제의 죽은 넋이 새가 됐다 해서 그 총나라 촉자를 쓰고 세조자를 써서 촉조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새를 뭐라고 하냐면 아들자자 법주자를 써서 자규 자규라고 하고 이게 자규라든지 이런 모든 새들은 뭐예요? 원한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조 중에 그런 시조가 있지요.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즉 깊은 밤중에 그다음 뭐죠? 일지춘심을 일지춘심이라는 말은 한 가지의 봄 마음을 자규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 이준훈이라는 분의 시조죠. 그런데 나오는 모든 새들 중에 자규 그리고 또 총나라 촉자를 쓰고 혼혼자를 써서 촉혼이라고도 하고 또 왜 그 접동새라는 새 있죠. 그것도 이 두견새를 접동새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의미가 다른 개념이 있는데 두견화 두견화는
진달래 꽃을 보고서 두견화라 그래요.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면은 거기 두견 제 백주하니 그 말은 뭐예요? 이인누라는 분이 간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그 깊은 산골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 두견이라는 새를 끄집어 내온 걸 보면, 기승전에서 끄집어 온 걸 보면,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 한과 설움이 들어있다. 그죠? 근데 저 두견새는 초저녁에 울어야 될 그 새인데도 이 백주대낮에도 나를 더 슬프게 울어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뭐다? 비로소 날 찾아와서 위로해 줄 사람, 나와 같이 상대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깊은 골짜기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시각 복것입니다. 그럼 시가 아주 그냥 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깊은 말을 들어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춘거화 유제하고 천정곡자음이라 봄은 지나갔는데 꽃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것도 조금 의미를 넣으면 그렇겠지요? 네, 청춘도 다 지나갔는데 꽃 피우려는 그 꿈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거예요. 천천곡자음이라 세상은 저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사는데 마음만 이렇게 그늘져 있구나. 그죠? 두견 제 백주하니 아이고 저렇게 서럽게 우는 저 두견새는 대낮에도 저렇게 울어제끼니 시각 복고심은 비로소 내 사는 처지가 이렇게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구나. 근데 번역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풀어내는 사람이 그렇게 풀어보면 훨씬 더 이게 의미가 있죠. 그 옛날의 시들은 절대로 노출시킬 만한 내용 갖고 당대의 조정을 비난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역적으로 물릴 수 있으니까. 다만 이 두견새라는 그 새가 이 시에 어떻게 보면 눈이거든요. 글씨자 쓰고 눈 안자 쓰고 시 아니라고 하는데 시 아니 바로 두견이다 해서. 그러면 두견이라는 새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핵심은 슬픔이 배어있다 해서. 자 이제 한번 읊어보죠. 춘거화 유제하고 춘거화 유제하고 천천곡자음이라 천천곡자음이라 두견 제 백주하니 두견 제 백주하니 시각 복거심을 시각 복거심을 춘거화 유제하고 유제하고 천천곡자음이라 천천곡자음이라 두견제 백주하니 두견제 각 복거심을